뭔가 안타깝고 좋은 일이 있어요. 뭔가 작업을 좀 해야 돼서 사업장을 만들려고 이거 다 치워야 되거든요. 엄청 많아요, 짐이. 한참 남았는데. 싹다 치워야 되는데 이제 좀 쉬다가 몸이 요새 안 좋아서 쉬다가 다시 치울 생각이라 박스를 시켰거든요. 이거 인형장 만들었는데 쓸데가 없는 게다 집어넣어야 되게 생겼어. 저거 먼지 묻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 다 치울 거라 오늘은 인형도 딱다 치우고 저희 서랍 안에 있는 아이들 아니면 밑에도 딱다 치워야 돼요. 아이 피부 열심히 치웠는데 아쉽다. 천천히 그 청소하는 영상 찍으면 이제 치워볼게요. 왜 열심히 치운 거야? 아니 꾸민 거야? 안 돼. 아이 뭐 여러분한테 영상 보여줬으니까 영상으로 됐죠 뭐. 처음으로 꾸며놨던 네트망도 제거했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다 치워서 주머니에 넣어놔야 돼요. 여기에다가 보관하려. 많다 많아. 여기 상자에 이만큼 남았어. 아크릴을 이만큼 남았어요. 키링 근데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큰일 났어요. 생각보다 다시 정리해볼게. 여기 인형 다 집어넣고 여기 묶인 것들 두개 빼고 선캐쳐 만든 남은 거랑 요거 매달려 있는 팔찌 그리고 리본으로 매달아 놓은 바구니인데 이렇게 해서 네트만 보관하면 되고 나머지 귀지 팔찌 이런 액세서리들은 인여초 남아놓는 장식에다가 그 보관 안에 넣어줬는데요. 인여초는 바구니 다 들어가 있고요. 일단 인형 이거 텀블러도 바구니 집어넣고 얘도 따로 치우고 얘도 따로 치우면 오늘 청소는 끝납니다. 그리고 청소하면서 제 이니셜 팔찌 만들어 놨던 거좀 비싼 건데 꺼내왔어. 하고 싶어서 마음에 들더라고. 오랜만에 하는 건데 널러 일부러 좀 널널하겠어. 예. 달린 인형도 빼서 상자에 담아서 걸 거예요. 여기다가. 힘들. 쓸 일이 올지 몰랐어. 꽃잎 되게 이쁘게 깔아놨는데 언젠간 쓰겠지. 그리고 안 쓰고 보관했던 건데 내빈데도 여기 거는 게 있어요. 제가 거기에 붙여놓은 게 있는데 이거 내가 언젠간 쓰겠지 쓰겠지 하면서 안 쓰겠지 안 쓰겠지 쓰겠지 파란 일 오른다고. 방도 완전 돼지우리 같았는데 어 뭔지 그래도 많이 치웠어. 이 청소한다는 자체가 신기한 일일걸. 부모님한테 생각하기에는 신기한 일 아닐까요? 왜냐면 거의 돼지우리처럼 안 치우고 몇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진짜 제 영상 보시면 방이 엄청 지저분해서 다들 놀라시고 저 사람이 봐야지 쓰레기장이다 싶을 정도로 이제 심각하게 더러웠는데 박스를 잠시 이렇게나 쌓았어요. 근데 혼자 백박스 뒤에 만년필이거든요. 언제 쌓일까봐 창문가에다가 키가 작아도 안다 고르시지가 않아. 씨 짜증나는데? 의자 갖고 올게요. 의자 가져와서 똑바로 걸었고요. 의자 치우고 장식품 지팡이 떨어져서 붙인 것도 치워야 돼요. 이건 앞베란다에. 그리고 방이 더럽죠? 여긴 아크릴 키링 좀 남은 것도 담았어. 넣었어. 먼지 안 쌓이겠죠? 아일락, 눈약, 영양제, 유산균. 그다음에 습기 방지제. 습기 엄청 많은가 봐. 빨아주는 거 봐봐. 쓸데없이 비닐 보관. 욕심용품. F킬러. 그림 그린 거. 보나만 거. 쌓아놓은 상자 인형. 저 인형도 치워야 돼. 아 그리고 저기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너무 힘들다 진짜. 저 유리지팡이 조심해야 돼요. 액 쌓이면 큰일나요 진짜. 조심. 사이다 갖고 왔어. 위에 있는 이제 인형을 치워볼까? 인형장 진짜 가득 찼어. 더 이상 못 넣어. 그래도 위에 천장을 치웠죠? 진짜 많이 치웠다 진짜. 이런 짐을 어떻게 치워야 되나. 깨지는 것도 있고 유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둘 데가 없어서 종이박스에 넣고 여기 남은 공간에 넣어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깨지지 않게 조심하고 요리 깨진 거 피나서 치웠거든요. 다리 상처 났어. 엄청 아파요. 피났었어. 물 끓이는 거 비워둔 서랍 감기약들은 시럽 들은 건데 이제 여기도 좀 비워있을 거고요. 어쨌든 하나하나 천천히 치워서 옮겨 담읍시다. 이미 하나 옮겨 담았지. 예쁘게 꾸몄는데 좀 아쉽긴 한데 제가 아끼는 것들밖에 없어서 열심히 치우겠습니다. 치우는 김에 하나도 다 치웠어. 샌다 3단에.
그리고 이제 여기 지울게. 허리기 쉬운 짜잘한 거는 깨지고 부서지고 할 수 있으니까 미니 액세서리는 큰거 옛날에 반지 보관 여기다 넣어주고 나머지도 다른 보관함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뜬건 것도 있을 텐데. 여기다 넣어주자. 사이즈가 안 맞을 것 같아. 석고방향제 이런 건 깨지기 쉽잖아. 그래서 여기다 넣어야겠다. 여기도 형광펜이랑 칼 이거밖에 없거든요. 빨대랑 칼 이런 거 안에는 다 비어있지. 오, 치웠으니까 또 여기도 치워야겠죠. 깨지기 쉬운 유리 제품은 여기다가 공간이 안 맞아서 뚜껑을 닫을 수가 없거든요. 아슬아슬해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다른 유리 제품도 여기다가 좀 깨질만한 건 넣어야겠어. 근데 이런 모두든 큰 건 안 들어가서 어쩔 수 없어. 조심해 들어야 돼요, 여기는. 하나 스트레스 볼처럼 놔둔 사실 인형집 위에 붙어있던 게 떨어진 거거든요. 접착제를 붙였는 게. 없어서 별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지금 인형들이 있는데 부피 얇게 나가서 이만큼 많이 담아서 깨질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이만큼만 여기 두 개 비웠거든요. 이만큼만 일단 비워줍시다. 제가 조심조심 집어넣었다. 너무 힘들었다. 여기 남은 공간에도 인형을 넣으면 될 텐데 인형이 먼지가 많이 묻는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좀 돼요. 상자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쓰레기 버리는 것만 해도 깜짝이야. 여기 깨진 것 때문에 놀랐어. 힘들다 보다. 영수증 옛날에 엄청 오래된 거 버려. 발로 버리고 더럽게. 이것도 먼지 쌓이니까 뭔가 천으로 덮어둬야 될 것 같은 기분. 여기 뒤에 여기 처박아둔 거 많은데 조심해야 돼. 하, 너무 덥다. 청소하니까 너무 더워요. 이건 또 어떻게 지우지? 이 상자는 인형 박스인데 구간 인형들이 있었고 사실 뺄 수도 없더라고요. 힘들고 그냥 초코비를 꺼내서 이거 다 채우고 얘네를 집어넣기도 좀 그래갖고 애매해서 나머지 인형들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치워야 되나. 바닥 너무 더웠다 그죠? 이제 내려가서 쓰레기 치우고 자야겠다. 나머지 인형장 웃어라. 그 다음에 이거 여기 거만 치우면 되는데 끝나요. 유리 깨질까 봐 겁나. 그리고 멀리서 보시면 이제 조심히 내려와서 일단 쓰레기 버려진 건가? 좀 떨어졌는데 종이가 그래? 버려졌는데 그러니까 좀 넘어졌다. 멀리서 보시면 이렇게 위에가 채워져 있어. 저 여기 공간에도 넣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박스가 없네. 아 애매하다. 이런 박스 쓰고 있는 박스로. 아 너무 더워. 그럼 이 박스를 내용물을 꺼내서 밖에 꺼내놓고 여기 선반에 쌓고 이 상자를 인형을 담아서 넣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일 것 같고 제가 직접 만든 박스 옛날에 놓고 간 건데 잡아당기면 내려지거든요. 이 상태로 보관했다가 뭐 심심하면 보고 안 예쁘고 이제 보기 싫으면은 다 먼지 뻗을까봐 닫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어. 그래야겠다. 좀만 쉬다가 청소하고 잘게요. 그러면 뭐 이것만 치우면 되고 다 치운 거니까 힘내봅시다. 조금만 파이팅. 이 간식에 잔뜩 된 바구니 같은 건데 빨가져야 되겠다. 그럼 이거는 바구니 여기다 담아두고 다 치우고 조금씩 구분해서 초코라서 초코맛은 뭔가 곰팡이 핀 것처럼 돼버렸네? 뭐 블루면상인가? 진짜 곰팡이인가? 버려야 되나? 나중에 살펴보고 아니면 버려야겠다. 지금 넣어두고 밤이라 잘 안 보여서 그래도 살펴보고 먹는 편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상한 걸 제가 안 먹거든요. 몸에 안 좋은 거 싫어. 이거는 커피 녹여먹는 거 간식이 꽤 많아요. 진짜 젤리도 있고 탈지는 것 같아. 영양소 있는 그래도 토마토 즙도 있네요. 이거 들어가서 간식도 안 뜨는 간식도 많아가지고 사실 플라스틱은 버리면 되고 뭐 필요 없어. 초콜릿 간식 잔뜩
간식이나 진짜 많구나. 안 뜯었네. 이렇게 집어넣고 간식에다 넣었으니까 식어야죠. 아이고, 쳐다보자기네. 박스 필요 없겠지 뭐. 나 이거 박스를 구했고 조금 쉬었는데 얼마 안 쉬었어. 여기다 인형 넣고 테이크 이거 뭐야 시트지가 있는데 제가 닦아서 안 붙였는데 보니까 청소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붙이는 게 나중에 여기도 붙여서 여러분한테 리폼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엄청 오래된 박스인데 아직도 잘 돼있어. 되게 예쁘지 않아요? 나름 잘 꾸며가지고 페타 박스. 일단은 인형 집어넣고 청소하고 올게요. 여기 너무 티난다. 사이가 나뉘어져 있는 건데 다 떼버려야 될 것 같아. 오래되게 됐고 하나 나눠봤자 쓸 일이 없고 과자 같은 거 넣을 거면 소분해서 괜찮겠지만 지금은 인형을 넣을 거고 공간이 넓어야 되니까 찢어서 잘 붙어있는 부분도 제거 잘 해주고 청소할게요. 됐다. 세차 붙은 부분이 떼졌죠? 인형 이렇게 쭉 넣을게요. 오늘 소디에까지 리뷰한 거 딱 맛 들어맞네요. 그리고 이런 거 이런 부분은 또 여기 사이에 끼워놓고 공간이 좀 차이가 나니까 수거했던 거 이것도 공간이 안 남네. 얘는 그냥 아까 그 봉투에 넣어줘야 돼. 일단 이렇게 하면 공이 완료입니다. 이만 정리했죠? 한 마리 더 들어 한 마리? 한 개 더 들어가 있으면 이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이거는 여기다 조심스럽게 끼워줍시다. 종이 찢어질까봐 무서워. 떨어질까 살살 끼워놓으니까 들어가네요. 됐다. 그리고 이 상자도 여기로 옮겨줄게요. 내일엔 답이 없다. 진짜 너무 힘들었다. 다 지웠다. 여기도 박스는 없어졌죠? 저기로 옮겼어요. 저기서 좀 삐져나온 거 어설린데 안에 나중에 집어넣으면 돼. 거의 진짜 이거랑 요거 삐져나온 것만 지우면 끝. 선납 이동장 아니 뭐 인형장. 나만 사이다 마시고 자야지. 진짜 피곤하다. 다음 이 시간에 힘들었다. 진짜 땀 엄청 많아. 튀어나온 거 너무 거슬러. 어차피 나중에 할까? 아니 그냥 지금 할까? 지금 하자. 피곤해도 조금 어렵다고. 올라가서 잠깐 조금만 치우는 거야. 유리조각 깨진 거 여기 사이에 있을까봐 붙잡이로 쓰봤어. 더 안 들어가지나? 안으로? 박스에 뭔가 걸린 듯? 그래도 아까보다 좀 정확히 들어간 것 같아. 얘 좀 덜 거슬리죠? 조심히 내려가서 그냥 아까보다 낫다. 보석에 딱 맞게서 이게 저 모서리 딱 맞아서 좀 마음이 편하네. 진짜 쉬고 자야지. 아, 이거 유리 저거 깨진 건가? 아니네? 뭔지. 나머지는 내일 이 시간에. 진짜요. 공간이 모자라서 여기 간식 잔뜩 남아있는 통에 요거 옮겨 담고 이거 어항 안 쓰거든요? 베란다로 치워버려야겠어. 그래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그거 물에 가득 채웠다. 안에 더러운 소스 모종도 닦으면 집어넣으면 공간이 딱 맞죠? 맞지? 청소가 힘들었다. 여기 딱 비워주고 감기 시럽이에요. 힘들었어. 더워. 이렇게 치우고 나니까 너무 덥다. 여기 투명장 하나 더 올리고 나머지는 요 호박? 해골이 아니야 호박으로 누르면 될 것 같아. 밑에도 가득 찬 거 보이시죠? 애기 때 만들었던 건데 이거 씻어줬어. 벽에 붙여놨던 건데 내가 잡아당기다 뜯었네. 괜찮아, 가위를 자르면 돼. 벽에 붙였던 거 떼고 스케치한 거랑 색칠한 거 좀 작게 만들어서 별로 안 예뻤네. 일단 애기 때 만든 거 떼어내고 종이로 만들고 접고 여기를 살짝 말아서 여기다가 보관해 줄게요. 밑에다
여기 여 있는 곳에 옷을 발산시키고 이제 또 아래에 넣어서 담아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힘들었다. 더워. 또 올리고 건강을 위해서 이거는 얼음 타서 먹으면 돼요. 토마토즙. 끝. 힘들었다. 밥이랑 이렇게 넣어놨어. 목걸이 리뷰에 대한 떨어졌네. 옷을 너무 초라하게 입고 있어서 목걸이 리뷰하기 좀 힘들어 지금. 어쨌든 지우기 완성. 얘도 치워야지. 근데 어머니 여기 있는 짐 때문에 잠이 안 오네. 이렇게 치워야 돼. 그리고 이거 좀 쓸데없는 거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먹고. 이거는 얼마 안 있으면 먹을 거라 가까이 둘게 해서 서랍에 넣어야겠다.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시기가 괜찮아요. 까먹지 말지. 이거 인형 담는 비닐인데 지금은 딱히 필요 없어. 비닐 넣어두고 오늘 바로 보낼 때 어떤 아이도 받은 거 비웠다고 하면 얼마 안 들어가는 거 같고. 만약에 이게 쓸 데가 생기면 여기 빈 공간에 넣으면 돼요. 공간 좀 남거든요. 근데 일단 급한 데 여기다 두고. 이건 뭐지? 여기다보면 LP 파는 거. 아, 다 직접 주문한 LP 실이 이거 떨어졌어 바닥에. 이거 보관해야지. 이거는 제가 쓰는 애라서 개들에 대해 LP 실이 직접 만들고 여기다 넣어줍시다. 버리면 안 돼. 소중한 거예요 저한테 진짜로. 진짜 오늘 물건 되게 많이 옮기네요. 그쵸? 진짜 대청소다 대청소. 힘들었다. 됐어요. 깨끗해. 만세 완성. 어머니 이것도 잘려다가 인형 모아놓은 거 천이랑 옷이랑 막 섞여 있어서 천장에 있는 유리가 불안정하니까 이거를 위에 올리고 베이비돌도 옷을 못 입었어. 아픈지 유리 장품을 빼내고 이것도 여기 비워야 되니까 딴 데다 옮겨줄게요. 일단 여기다 바구니 그대로 위에 올려담고 유리 제품을 끌어안아서 조심조심. 이게 떨어져서 부딪혔는데 깨지더라고요. 10년 넘게 지난 제품 유리라 그런가 봐. 내 무게를 버텨내지 못하고 깨졌어. 내 무게라기보다는 유리가 떨어지는. 근데 웃긴 건 화분이 더 싼 건데 물쪽에 이게 유리 화분이거든요. 유리 화분이 부딪혀서 팍 했는데 여기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황당했어. 저게 얼마나 이게 유리가 비싼 유리. 아이 큰일 날 뻔. 이게 미끄러져서 큰일 날 뻔. 이거 그 보정제가 싸구나. 나중에 보정 고무줄 만드든가 해야지. 어쨌든 이 화분보다 이게 훨씬 비싼데 너무 쉽게 깨져서 당황스러웠어. 유리 좀. 또 유리 제품은 여기 음료 마시는 거랑
유리로 되어 있는 잼통 이렇게 있는데 아니 그릇은 식사용이니까 꺼내주고 여기 유리 제품 이런 데다 조심히 담는 편이에요. 꾸미는 동시에 단단한 서랍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이거 수리예요. 브러쉬도 청소 가능한 거랑 이거. 내 친구가 옛날에 100개 저거 만들어준 별인데 장식품 이거 만드는 별을 좀 꺼냈어요. 그래서 이거 합친 100개 정도 될 건데 몇 개 잃어버렸을 거예요. 접혀가지고 얘가 안 되려나 모르겠다. 친구한테 옛날에 100개씩 꼭 접어달라고 갖고 싶다고 엄청 막 그래서 저 여친한테 부탁해서 진짜 접어줄 줄 몰랐는데 진짜 접어주더라고. 너무 감동이었어. 술 조심히 따두고 나머지 커피랑 그릇은 여기다 넣으면 될 것 같아. 여기다 두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시면 되겠다. 너무 필요 없는 거니까 상자에다가 사이에 조심히 넣어주시더라고. 제 이어폰도 가끔 쓰거든요. 여기다 올려놓고 약도 그리고 방향제 코코바이 안 쓰는 곳이랑 가위는 안약 같은 거 제거할 때 필요하거든요. 뚜껑이 잘 안 열려서 안약 여기다 두고 머리카락치 치우고 걸어오니까 안약 꺼내 가위랑 같이 두면 되고요. 핸드폰 거의 10년 넘었는데 있길래 꺼내왔는데 충전이 안 될 거예요. 새로 산 주자. 주자는 방제 부분 나중에 이제 다 쓰고 나면 여기다 담으면 되고요. 붓도 아직 이게 덜 만들어져서 생바구대는 이렇게 테이블한 가위 엄청 다 많이 넣었거든요. 이쪽에 가위 하나쯤 떠도 돼. 안약용으로. 여기다 그리고 지금 떨어졌어. 접자체로 붙여야 돼요. 색깔은 예쁜데 힘들어. 여기 아직도 안 마른 글인데 아크릴 밀가방이 유화 밀가방이 너무 안 말라. 저 벌레 잡을 통도 치우고 해야 돼. 어쨌든 대략적으로 청소 안녕. 그리고 정말 예쁘죠? 유리 제품은 이렇게 보관하면 넣는 게 좋아요. 여기 영양제 들었어. 조심히 빼서 이것도 조심히 빼고요. 소금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필요할 때 먹으라고 나초 호스도 있어. 위에 올려놨어. 올릴 데가 없어서 이거 첨단산 제가 아끼는 건데요. 아무튼 또 조심히 여기 앞으로 빼내주고 공간을 좀 넓혀줍시다. 그러면은 별이 딱 들어가서 딱 맞게 물파스도 아직 안 어울리겠어. 여기 소금 안 어울리지. 그리고 이거는 영양제도 맛있어서 직접 만든 건데 여기다 좀 더러워 보여가지고 제품 여기다 또 넣어줄게요. 어쨌든 거의 다 청소를 다 했네요. 힘들었다. 저는 이제 안마기 안녕. 예. 해됐을 때 저기 키스 이제 장식이라 끝. 아 힘들어. 자자 이제 너무 힘들어 진짜. 피곤하다. 누워졌어 거의.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벌레장도 그냥 뒷베란다에 넣고 뒷베란다에 넣은 투명장을 밑에다가 딱 옮기면 세상 마무리될 것 같아서 이것도 치워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있어서 치우고 좀 그렇고. 아 어깨 걸려. 물파스 바르고 자야겠다. 일단 저 벌레장하고 투명장 바꿔서 올게요. 신경 써도 안 되겠어. 얘도 치워야 되는데. 아 진짜 투명장 있던 자리 치워온 거에 다시 꺼내왔어. 이거는 뭘 보관하면 좋을까? 보관할 거 보관하고 이제 쌓아도 천으로 덮으면 될 것 같아. 깔끔하게. 천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저기 펌킨 호박 안에 있을래나? 근데 일단 여기다 뭘 넣지? 그럼 내 인형 역시 넣는 게 나을까요? 나중에는? 아니 여기 있는 물건 다 옮겨 담을까? 가볍게? 그럼 좀 치우기 편할 텐데.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집어넣고 이거를 따로 저 위에 올려두면 되지 않을까? 서랍을. 그리고 저 바구니는 그냥 저 위에다 올려놓든지 아니면 여기가 이런 데다 올려놓든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고민되네. 일단 저 투명장이 뭘 넣을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불
다 말랐겠죠? 엄청 많았는데. 진짜 만든 아이들. 이쁘죠? 유리라서 조심해야 돼. 깨질 것 같고. 어쨌든, 수면자 옮기기 성공. 이 형은 좀 너무 예쁠 텐데. 아니야. 새로 올 때 깨질 수 있어. 아직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피곤해서. 현재 빙빙이라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힘들다. 더워. 그래보니 처음엔 여기 있던 걸 딴 데가 더 많은 것 같고 쌓아놨는데 공간을 맞춰야 되는데 또 여기 엄마 때문에 잘 안 되네? 옆을 치워줘야 되나? 이렇게 바닥에 닿는 게 싫어서 안 했는데 옆을 좀 치워줘야 되나? 아니 얘를 좀 구석탱이로 옮기든가. 됐다. 얘도 구석탱이로 같이 옮기고 단호하니까 좀 더럽긴 한데 괜찮아요. 장이니까 수면장 됐을 정도고. 얘는 위에 안 올라가서 좁아 공간이 닫는 거 싫으니까 펌킨이다 이거 올릴게. 이제 깔끔하죠? 아, 몇 년 된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냥 집어넣으려고요. 충전이 안 돼. 몇 년 전에 있던 핸드폰인데 그거 발견했는데 아쉬워. 왜 조금 말하냐면 녹화가 끊긴 것 같아서 되게 그것도 정리하고 자고.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등록증 거 치워줘. 그리고 이거 먼지 쌓이면 안 돼요. 핸드폰 여기다 넣을까요?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간다. 필요할 때는 꺼냈다 뺐다 해서 충전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아들아들 들어가네요. 다행이다. 일단 그러면은 방향제, 석고방향제랑 핸드폰은 전체 칸에다 넣어줄게요. 깔끔히 넣어주면 진짜로 보관 끝! 힘들었다. 진짜 잘 자요. 안녕. 오늘 생각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하얀색 큰 사람 여기 차에 넣어주면 되잖아 그냥. 그러니까 꺼내면 필요가 없었네? 그럼 인형장하고 공항만 옮긴 데나? 이거 옮기는 게 다 옮길까? 아, 내일 고민하자. 저는 다 셀까? 거의 다 세가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잘 자요, 여러분. 안녕. 아, 소리 아파. 물파스 바로 자야지. 안녕. 이렇게 좀 더 옮겼는데, 여기 있는 거를 가려다가 겨우 옮겼어. 이것도 치우게 될지 안 치우게 될지 아직 모르는데. 치워야 한다면 치우겠지만. 일단 물은 옆에다 옮겨놨습니다. 요 안에 물건 비우라면 비워야 돼요, 또. 힘들어, 더워. 잘 거야, 피곤해. 여기 다 보여줬어. 아, 근데 여기 공간이 조금 애매해서. 이제 치워야 될 것 같아. 그냥 치울까? 아씨, 고민된다. 몰라. 제 생각인데, 내 공간 차질이 꽤 해서 치워야 될 것 같아. 그냥 치워. 아, 모르겠다. 그냥 치울까? 자리 차지 은근 많이 하는데도. 아, 물건도 좀 무겁고. 그냥 치우자. 옆에 집에 공간 쓸 데가 또 있겠죠 뭐. 네, 귀찮아. 이렇게 그럼 여기로 괜히 옮겼네. 어이가 없죠. 저기 안으로 밀어 넣어버릴까? 저거 두 개를 여기다 옮기고 이걸 넣고. 호화하기 좀 꽉 낄 것 같긴 한데 애매한 사이즈긴 한데 아래다 넣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가로로 넣은 다음 아 리본장 투명색 장이 또 아마 이게 바른 이상에 투명색 장이 또 걸리네. 일단 우겨놓는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에이 힘들어. 이불 더러운 거 봐. 왜냐고 저 더러운 건 깔개예요. 이거 이건 좀 깨끗한데 그 깔개가 좀 더럽다. 보면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크기가 크고 애매해서 저기 남는 공간으로 올라치는데 딱이네 이게. 이걸 넣으면 되겠다 그쵸? 오늘 진짜 많이 움직인다. 살 빼주겠는데 얘가? 종이백 있어서 더 힘들게 쓰셔놓을 수 없고 아니 아슬아슬 걸쳐서 이렇게 끼울 수 있는데 몇 달러 했더니 떨어질 것 같아서 뒤쪽으로 박아놓을게. 이러면 되겠다. 힘들다. 아차 그러면 요거가 비기지 않게 조심조심. 어 이렇게 딱 맞죠? 좋았어. 이것도 옮길까? 아니야 떨어질 것 같아. 겁나 무서워. 미니어처 치우고 이렇게 올리고 빡 치우고 이거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깔끔하게 넣었다. 그리고 보시면 요리 이렇게 저거 또 있더라고요. 엄청 두껍게.
저 밟으면 큰일 나죠. 호박도 그냥 의자 사이에 안 맞게 여기다 둬야 되겠다. 두대가 없네. 미니어처럼 안 만든 거는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고 이제 올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여기다 잠깐 올려놓을게요. 띄워놓고 땀나. 냄새나는 거 봐. 큰일 났네. 이것도 남은 공간에 넣어볼까? 그러면 일단 의자 앉았을 때 어떤 느낌 나는지 한번 보고. 천도 지금 바닥에 천도 구해왔거든요. 아 이거 알람으로 깜짝 놀랐어. 밤새 써둔 거. 이 천은 나중에 인형장 덮을 때 쓸게요. 공판심이 안 되는데 천 덮을 때는 저는 여기인데 밑에는 음식이라 천 덮으면 상할 것 같아서 안 돼서 위험할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일단은 이거 유리조각 두꺼운 거 엄청 큰 거 치우고 쓰레기도 또 올려서 한번 사이즈 만나고 딱 맞는다. 진짜 이거는 여기 자리를 위해서 이거 맞출 수 있을 만큼 다 맞출게. 저 인형장 인형이 너무 많아서 천으로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밖에다 꺼내놓고. 아이고 엉덩이 갈릴 뻔해. 그 뭐냐 유리. 그리고 이제 의자에 앉았을 때 발이 불편하니 안 하냐고 감꿨는데 한번 앉아볼까요? 이것만 치우면은 저 우한 같은 거랑 인형들만 치우면 마무리거든요. 나는 옷걸이도 좀 치워주고. 옷걸이 쓸데없이 많아. 쓰지도 않는데. 자를 좀 자세도 똑바로 두고. 이거 옷걸이 치워. 이제 똑바로 두고. 아 조금 불편하네. 밑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쿠션을 갖고 와야 되나? 아니면은 가루로 옮길까요? 장은? 여기 세로로 붙어있나? 가루를 좀 옮겨보지. 천장기 떨어진 소리니까 올라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우리 미세한 우리 자를 가루? 자루? 가루 있어 조심하셔야 돼. 근데 아마 먼지가 더 많은 것 같아. 우리 가루보다. 가루는 훨씬 편하다. 됐어. 괜찮은 것 같아. 유리 얼굴 비치지 않게 조심. 아까보다 편해진 것 같아요. 가루도 이렇게 손이 넓어져서. 잡고 청정기도 위로 올려줍시다. 여기다 쿠션 두면 딱 맞을 것 같거든요. 완전 깊숙이 더 넣을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공간이 부족해. 많이 아씨 어떻게 이거 충전기 옷 더러운 거 봐. 더럽다기보다는 촌스러운 거 봐. 여기 안에다 넣고 위로 올려주면 마무리. 약간 뒤를 이 자리 밀면 딱 맞고 괜찮은 것 같아. 여기 통 사이로 발을 끼워 넣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좁더라도. 근데 여기 일자가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됐다. 조금 불편하네 진짜. 가로로 해놔도. 아씨 저기 딱 맞긴 한데 애매해요. 둘 데가 없어. 투명장. 그렇다고 간식을 포기. 여기다 올려놓은가 할까요? 저기다 올려놓고 투명장을 대야를 치우고. 아 생각났어. 이거 두 개를 여기다 올리고 대야 위에 올리고 이거 서랍을 가루로 딱 두면 맞을 것 같아. 네 이제 체력이 이제 안 따라줘요. 힘들어서 안 되겠어. 자야 돼 진짜. 너무 힘들다. 피곤해. 올려놓고 결국 치웠다. 장판까지도. 어지러워. 큰일 났네. 제 대야까지 잠깐 임시로 여기다 올려놓으시고 만들기 한 번.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 가루로 돌렸죠? 좀 맞을려나? 불편한가? 씨, 모르겠네. 아까보다 훨씬 낫긴 한데 비워놔가지고 딱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발이 좀 벌리면 딱 맞는데 모으면 불편하네. 이 서랍도 그냥 치우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네요. 투명장도 바닥에 더 봤자 어차피 또 똑같이 걸릴 거고 그러면 서랍을 치우고 저 투명장도 조금 치울 필요성이 있다. 근데 둘 데가 없으니 위에다 올리기엔 크기가 너무 커. 애매하네. 아 머리 아파. 너무 많이 음식이 땀나고 이러니까 어지러워. 자야 될 것 같아. 일단 다리 벌리면 좀 나으니까 벌리고서 일을 해야 되나.
좀만 답답하다고 참자. 나중에 이사 가거나 자리 옮기면 또 자리 남으면 치우면 되고, 아니면 오빠가 하는 쪽에다가 치워놔도 되니까. 오빠방에다 치우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겠다. 투명장이 너무 많아서 쓸데없이 많죠 지금. 여기다 올려놓고 써야 되나? 투명장은? 사이즈가 맞을 것 같은데 안 맞아 안 맞아. 너무 커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거랑 치우고 나서 얘기하자. 전판 아래다 깔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위에다 올려야 될 것 같아. 위에 전관이 안 남아. 몰라 피곤해. 자야지. 아 우리 그냥 떨어진 것도 짜증나. 슬슬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잠 못 자가지고 자야겠어. 사람 짜증이 많아지면 잠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하거든요. 자야겠어. 요즘 청소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 잘했으니까 자고 일어나자. 아 진짜 힘들어. 아 좋습니다. 아 시원하네. 안녕. 생각해 보니까 저 옷걸이 다 치우는 저 공간 남잖아요. 이거 가루도 세로도 싸우면 될 것 같아. 세로가 공간 폭이 남으니까 세로로 해두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저것도 저건 남막이에요.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되니 접착제가 없어. 돈도 없고 피곤해. 진짜 몇 번을 인사하니. 옷걸이 옮기 귀찮아서 치울 생각은 사실 없어. 있으나 많아야 근데 치워야 될 것 같아. 건강도 좋게. 그러니까 확실히 몰라서 혹시 몰라서 여기다 옮겨놨거든요. 옷걸이 빼야 되는데 나중에 자기 전에. 근데 되네. 근데 이걸 한 것 때문에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자세밖에 안 돼. 언제 넘어가 치우냐 이거. 많다 많아. 쓰레기도 많아. 버려야 돼. 지금 다 일단 오늘 이렇게 마무리. 그래도 아까 그거보다 홀랐다. 저기 위에 쌍놈이랑 좀 많아 보이는 지저분해 보이는데 옆에 있는 게 홀랐다. 그리고 이 옷걸이 빼고 왕 빼고 인형장 빼면 끝날 것 같아. 힘들었다. 투명장도 쓸 일이 없긴 해서 빼놔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차피 다 빼라 그랬는데. 아씨 모르겠어. 너무 더워. 아니야 저 투명장도 그냥 저 위에다 올려야 되나? 저 폭이 있는 저 손발에 올리자 그래. 내 허리가 이제 아파서 못하겠어. 내일 하자. 너무 힘들어요. 자기 전에 또 초코비를 가루로 세우고 가루 위에다 투명장을 두면 가볍지가 않아서 저 과자 무게 은근 무겁거든요. 쓰러질까 봐 더 위로 안 쌓았고 투명장 하나 더 뒀어. 이건 또 뭘 넣을지 몰라서. 어쨌든 투명장 하나를 또 치워놔야 되는데 저 서랍이랑 아 치울 거 많아. 이거 여러분도 헷갈리시죠? 여기까지. 근데 이제 자야 돼. 투명장 하나는 저 천장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자기 전에? 아, 또 몰라. 아슬아슬하게 베이비돌 저기 껴놨어. 투명장 쓰러질 것 같아. 쉽다 보니까 사이즈가 안 맞아서 안 들어가. 근데 이건 은근 또 잘 맞아. 웬만 안 막이. 투명장 저거에 오버인데? 빨리 다 옮겨놔야겠다. 어떡하지? 고민돼. 혹시 몰라서 알을 좀 더 집어넣었어. 둘 데가 없어서 올려두긴 했는데 무서워서. 그래 깨질까? 떨어질까 무섭네? 그럼 일단 그릇 따로 치우자. 무서워서 안 되겠어. 떨어질까 봐 너무 무서워. 근데 여기다 올려놓고 조심. 사이즈 안 맞지? 여기다가 조금 소금 치우고 여기다가 올려두고 소금 옆다 가지고 떨어질까 봐. 소변 역시 여기다 똑같이 그랬어. 투명장 둘 데가 없어서 그냥 위에 올려놨어. 됐다. 뭔가 딱 두 개비 돼버렸네. 이제 저 서랍하고 옷걸이만 치우면 되겠지? 인형장? 진짜 잠시만. 못해 먹겠다. 힘들다. 더워.
이거 왠지 잘 어울렸을 때 혹시 밑에가 더 가벼운데 올리면 더 약간 두두둑 소리나 쓰러지는 소리나서 무서웠는데 다행히 쓰러지진 않네요. 진짜 힘들었어. 옷걸이 다 치웠죠? 공항 옆으로 옮겼는데 공항이랑 인형장만 치운 것이 저기 밑에 다 치웠어요. 어제 저 밑에 그 사람 막 치웠고 아이고 더워. 이제 아무튼 여기 위에다가 장바구니 꺼내든 빼든 하고 반지 보는 끝나. 힘들다. 더워. 너무 졸려. 아이패드 아닌가? 안 쓴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아이패드 맞을 거는 사과 모드가 있었어. 모양이 있었어. 이제 보시면 스티커 붙여놨던 게 엄청 너덜너덜해져서 지저분하신 케이스. 그래도 예뻐요. 밖에 엄청 예쁘게 꾸며놓고 비닐로 다 덮어서 고정시켜서 좀 손상 안 가게 잘 했는데 보시면 오래돼서 사라지고 떨어지는 것도 꽤 있답니다. 블루투스 키보드도 쓸려고 가지고 왔고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가 왜 안 될까? 아, iOS 14.0이라는 게 필요하다니? 다 뭔지 모르는데. 시. 마지막 호환이 불가능한 버전인가 봐. 젠장. 제가 엄청 오랜만에 쓰긴 해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어이가 없네. 그쵸? 쉣 쉣 쉣 삭제도 못하네. 어떻게 할 거라도 안 되나봐요. 해결방법 찾아봅시다. 근데 이거 배터리 충전하자마자 바로 놀랬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몇 년간 처박혀 있어서 안 될 줄 알았어. 대학에 1년 동안 안 썼는데 고장난 이상하지. 대신 이게 금이가 있죠. 필름이에요. 강한 필름인데 금이가 있네. 힘 깨진 건 아니라 다행이긴 한데 커가지고 돌장에다 탁 떨어뜨리면은 고장이 잘 날 수가 있어가지고 조심해야지. 난 바보였다. 이게 떼칠 때까지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그 아트박스 산 건데 아직도 오래가네. 이거 립대가 탈 때까지 생각해보니까 스티커면은 아무리 천 스티커라도 투명이 있는데 이 상태로 놔두다니 이런 거는 오래가지만 테이핑 작업이라도 해두고 베이프 아니면 비닐 이거 시트지 이거 똑같이 사는 거 하던가. 너무 아쉬운데?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사이사이에 사라지는 스티커들도 있는데 바보 같아. 이렇게 달아 없어지는 거 봐. 아무리 이렇게 해놔도 약한 스티커. 센 스티커는 이렇게 아직 남아있어. 조금씩 해주고 놀았더라도. 제가 아끼는 케이스라 우주 케이스에다 붙인 거라 또 머리가 아까워서 쓰고 있는데 여기도 나중에 작업을 좀 해줘야겠다. 마음이 아프네요. 이미 때가 많이 져가지고 물로 닦고 막 해도 먹혀지고 뭐 그거 갖고 세척은 좀 하고 지워지면 어쩔 수 없는데 나중에 처리를 하고 일단 버전 업데이트부터 알아볼까? 그러니까 뭔가 이거 1시간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러면은 1시간 동안 좀 쉬어야겠다. 피곤하다. 어제 잠을 많이 못 잤어. 귀찮아. 엄청 오래 기다렸어. 이게 되겠죠? 지우의 지난주에 이름이 보여버렸어. 저는 아는 건 다 아실 거야. 아, 아니면 말. 내 얼굴 보면 큰일 나는데. 이제 업데이트 되겠죠, 자동으로? 한 시간에 모두 기다렸다. 아이패드 맞죠? 애플 로고 있는 건? 제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고, 이제 이 상태로 놔두면 또, 오래 기다리면 되면 될 겁니다. 아마도. 피곤. 진짜 힘들었어. 옷걸이 다 치웠죠? 공항 옆으로 옮겼는데 공항이랑 인형장만 치운 것이 저기 밑에 다 치웠어요. 어제 저 밑에 그 사람 막 치웠고 아이고 더워. 이제 아무튼 여기 위에다가 장바구니 꺼내든 빼든 하고 반지 보는 끝나. 힘들다. 더워. 너무 졸려. 아이패드 아닌가? 안 쓴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아이패드 맞을 거는 사과 모드가 있었어. 모양이 있었어.
보시면 스티커 붙여놨던 게 엄청 너덜너덜해져서 지저분하신 케이스. 그래도 예뻐요. 밖에 엄청 예쁘게 꾸며놓고 비닐로 다 덮어서 고정시켜서 좀 손상 안 가게 잘 했는데, 보시면 오래돼서 사라지고 뜯어지는 것도 꽤 있답니다. 블루투스 키보드도 쓸려서 가지고 왔고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가 왜 안 될까? 아, iOS 14.0이라는 게 필요하다니? 다 뭔지 모르는데. 시. 마지막 호환이 불가능한 버전인가봐. 젠장. 제가 엄청 오랜만에 쓰긴 해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어이가 없네, 그쵸? 쉣. 쉣, 쉣. 삭제도 못하네? 아, 어떡해. 할 거라도 안 되나봐요. 해결방법 찾아봅시다. 근데 그 배터리 충전하자마자 바로 그냥 놀랬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몇 년간 처박혀 있어서 안 될 줄 알았어. 내가 하긴 1년 동안 안 썼는데 고장난 이상하지. 대신 이게 구미가 있죠? 필름이에요. 강한 필름인데 구미가 있네. 힘. 깨진 건 아니라 다행이긴 한데. 커가지고 들고 다니다가 탁 떨어뜨리면은 고장이 잘 날 수가 있어가지고. 조심해야지. 난 바보였다. 이렇게 떼칠 때까지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아이크 아트박스 산 건데 아직도 오래가네. 이렇게 때가 탈 때까지 생각해보니까 스티커면은 아무리 천 스티커라도 투명이 있는데 이 상태로 놔두다니. 이런 거는 오래가지만. 테이핑 작업이라도 해두고. 배, 아니 비닐 이거 시트지. 이거 똑같이 사는 거 하던가. 너무 아쉬운데?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사이사이에 사라지는 스티커들도 있는데. 바보 같아. 이렇게 달아 없어지는 거 봐. 아무리 이렇게 해놔도. 약한 스티커. 센 스티커는 이렇게 아직 남아있어. 조금씩 해주고 놀았더라도. 제가 아끼는 케이스라 우주 케이스에다 붙인 거라 또 머리가 아까워서 쓰고 있는데. 여기도 나중에 작업을 좀 해줘야겠다. 마음이 아프네요. 이미 때가 많이 져가지고. 물로 닦고 막 해도 먹혀지고 뭐. 그거 갖고 세척은 좀 하고. 지워지면 어쩔 수 없는데. 나중에 처리를 하고요. 일단 모든 업데이트를 달아볼까? 그러니까 뭔가 이거 1시간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맞은 그러면은 1시간 동안 좀 쉬어야겠다. 피곤하네. 어제 잠을 많이 못 잤어. 귀찮아. 엄청 오래 기다렸어. 이게 되겠죠? 지워지는 줄. 이름이 보여버렸어. 괜찮아. 아는 건 다 아실 거야. 아, 아니면 말. 내 얼굴 보면 큰일 나는데. 이제 업데이트 되겠죠, 자동으로? 한 시간으로 기다렸다. 아이패드 맞죠? 애플 로고 있는 걸? 제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고, 이제 이 상태로 놔두면 또 오래 기다린다. 이건 될 겁니다. 아마도. 에휴, 피곤. 아침에. 밥을 먹고 질렸어요. 그래서 고추 잔뜩 갖고 김치랑 계란까지. 뭘 먹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뒤에 있는 이 라면입니다. 휴지로 가려졌죠? 제 점심이에요. 이제 이렇게 제 위로가 양식 점심입니다. 사는 거는 물 끓이고 넣어서 고추랑 그 양념 국물 내서 먹고 사이다도 얼음에 타왔으니까 이거는 병이 고온이 아니라 금방 또 얼음도 녹고 막 금방 차가운 게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도 빨리 먹어야 돼. 어쨌든 봉 월화수 있는 거 너무 빨리 지나갔어. 헬로. 아, 여러 나라 언어로 하는 건가 봐. 인사를. 신기하다. 드디어 업데이트가 끝났습니다. 예. 그 뭐지? 제 방치했더니 비밀번호 보여주다가 중간에 안 보여주게 완료됐다고 하니까 이제 16.0? 이제 카톡도 되겠죠? 근데 왜 안 넘어가니? 너무 오래된 거 가져. 에이, 드디어 됐다. 그리고 시작을 해봅시다. 카카오톡. 카카오톡.
가. 어. 또? 업데이트. 이게 되겠죠? 혹시 기기 업데이트 하니까 저게네. 제발 되라, 제발 되라. 그동안 10.3점. 제발 되라 하니까 되네. 이제 몇 년 만에 아이패드를 쓰게 됐습니다. 예, 성공 축하받아, 만세. 여기 생각해보니까 이거 크기 엄청 큰데 대체 나 제 오인기 어떻게 한 거야? 너무 불편해 보이지 않아요? 옆으로 이렇게 카트는 할만했는데 저도 힘들었어. 리듬게임도 여기다 했었는데 아이패드에다가 리듬게임도 힘들더라고. 오년 차지 많이 다 지워버렸는데 제페토에는 안 좋은 기억에서 지워버렸어요. 옛날에 하다가 캐릭터 엄청 잘생기고 귀엽고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갖고 하다 말았어. 일시정지 했다는데 다시 따로 해야지. 어쨌든 라면 먹으면서 카톡도 올라오게 합시다. 근데 너무 우리가 터졌어. 야, 이제 몇 시간 만에 진짜 성공을 했네. 반전 그래도 이렇게 느린 건 아닌 건가? 좋다 그래도. 예, 드디어 됐어요. 보시면 블루투스 연결도 잘 될까 궁금했는데 안녕 치면 이렇게 연결 잘 돼요. 좋은데? 그리고 지우고 아직 보내지 마요. 꾹 누르면 지워지나? 꾹 안 지워지네. 여러 번 눌러야 돼. 그리고 취소 누르고 끄고 빼고 치우고. 이거는 이제 키보드가 너무 큰 정도라 없고요. 그리고 얘도 지금 충전이 86%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꽤 많잖아요, 배터리. 그래서 닫고 두고. 여기 연결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되어 있나? 되어 있는데 충전이 안 되지? 트림 죄송해요. 됐다. 충전 좀 해주고. 그리고 닫고. 이렇게 마우스도 새로 주문을 했는데, 마우스는 싼 걸로 끌려다가 컴퓨터 지원인지 본 것 같은데, 그 아이패드는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비싼 거 샀어. 더 사오다 6,000원인데, 4,000원 더 비싸게 남은 주로 안내에서 여러 번 시켰거든요. 장패드, 마우스 장패드 만원 따로, 그 다음에 여기서 싼 걸로 만원에서 한 2만원 정도 썼어. 장패드랑 뭐 의자 안 시켰고, 마우스, 무선 마우스랑 앞치마. 왜냐면 작업하다 뭐 못 될 것 같아. 그리고 옷 시켰더라. 또 키워야 한다네. 뽑는 뭐가 하나 있어요. 뽑는 거. 그냥 뽑아 쓰는 거. 근데 어차피 쓸 거니까 산 건데, 뭔가. 만약 이니셜도 보여드렸으니까 이름 알려주니까 어쩔 수 없고 어차피 이름 알려줬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3개, 한 4개 정도 시켰고 가격은 2만원. 마우스가 2천원도 비싸서 좀 아쉽고 스피너 수연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싼 건 비집덕이라고 싼 게 이유가 있다고. 쿨러도 잘 안 돌아가는데 그 좀 바람이 약하거든요. 그것처럼 뭔가 후기를 보니까 후기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4천원도 비싼 거는 후기가 6천원인가 4천원도 비싼 거는 후기 훨씬 좋았어. 후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잘 보는 것이고. 어쨌든 전 점심 먹고 식당에 방송 보고 목욕하고 머리 감고 잘. 이거 또 옮겨야 되는데 귀찮다. 피곤해. 2시간 넘게 걸리는 업데이트하고 좀 청소도 하고 피곤해서 자려고 합니다. 이거 컴퓨터 새로 샀는데 꾸미는 영상도 좀 찍으려고. 궁금하지 않고 이때 스티커가 많이 없어. 파이팅. 맛있겠다. 사이다 거기서 넘어간다. 빨리 먹어야지. 손이 맛있겠다. 아, 부족한데 괜찮겠죠? 근데 이게 무슨 흑발물도 아닌 고추랑 같이 끓이니까 펑 터지더니 손이 화장을 입었어요. 뜨거워. 찬물로 좀 식히고. 이걸 약간 무사하게 먹는 게 또 미덕이잖아요. 약간이 아닌가? 짜면은 계란 넣으면 되니까 괜찮겠죠? 괜찮아. 화장을 입어갖고 이걸로 씻고 오겠습니다. 아니면 또 화장이 또 오랜만이네. 아, 아파. 뜨거워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컴퓨터 좀 어쩔 수 없어. 내려올게요. 뜨거워. 데워서 따가워. 너무 아파. 잘 익은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약간 저텐이죠? 텐션이 낮죠? 맛은 있는데. 아직 안 먹었지만. 근데.
시청률 너무 열심히 무리해서 피곤해 갖고 방송보고 텐션 업하고 스트레스 많이 풀고 잠은 좀 나아지겠죠. 파이팅! 잘 풀어진 계란찜 짭짤하고 다행히 맛있다. 언니가 좀 고추까지 섞어서 먹으면서 와 이렇게 우려내지 약간 비주얼이 토속이 별로진 한데 맛은 일단 고추 박았다고 아직 끓여서 계란찜 사이다 김치 저는 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먹어. 여러분 요거 갖고 왔는데 스튜디오 분해가 됐죠? 너무 커서 분해가 없이는 안 들어오더 못 들어오더라고요. 안 들어와죠. 그래서 약간 분해해서 다시 조립을 해야 되고 좀 힘들어 덮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일 하든 다음에 하든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새벽에 하든지. 아 더워. 아 분명 컵을 갖고 왔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것도 마실 필요 있어. 오른 컵을 갖고 왔는데 따뜻더라. 좋아하나 본데? 아니 밖에 꺼내놨었더라고요. 얼음이 많이 녹아서 물이 환광이 돼갖고 좀 마셨어. 여기다가 미리 타는 비농차 한잔 마시고 자야겠다. 너무 뜨거웠던데요? 인형장 여기 있는 거 치웠는데 나중에 방에다 옮겼는지 엄마가 계셔서 옮기지를 못해요. 때는 원래 들어가서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공간만 부족해갖고 거실에만 꺼놨는데 2년 정도 나중에 옮겨놔도 너무 뜨겁고 더워. 아저 떠준이 나오려나? 엄마가 갖다 팔려버리려나? 2년일까? 싫어. 내 추억과 하룬이랑 2년 전 버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냥 방에 다 치워줘. 아 더워. 너무 잘하시고 저거 조립하다 자든 자고 일어나서 하든 해야겠다. 너무 피곤해. 자고 일어나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좀 쉬었다 하든지. 남자친구가 시켜줘가지고 즐겁게 마시고 자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첫째 남자친구가 오늘 쉬겠다고 표현할게. 한번 만지면서 조금 천이 찢어졌는데 더 찢어진 것 같아. 진짜 완성을 했는데 진짜 힘들겠고 이거를 위에다 놓는 건가 모르겠다. 배경 천인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걸었어요. 큰 천도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아직 안 했거든요. 설치는 힘들겠으니까 지금 옮겨볼게요. 이제는 큰 합판이랑 매트막 안 쓰는 거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깔끔하죠? 네. 아, 발 깨지 않게 조심하고 조심히 내려옵시다. 핸드폰이라도 노트북 충전기 치우고. 아니 근데 깜짝이야. 어디 까먹었어. 노트북 새로 산 거 자랑. 업무용이지만 단순. 나중에 게임도 해보고 싶어. 어쨌든 이렇게 깔끔히 정리했고 여기다가 이걸 올리니까 안 올라가지. 왜냐면 천장이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내 비용차 사준 거. 아우 더워. 오늘은 여기까지 청소. 에이 힘들고 덥다. 가위는 잘 녹슨 것은 잘 안 달아. 새거 날카로운 거 써야지. 쓰레기 이거를 덮어서 이거 주스도 빈 꽉이에요. 조그만 게 좀 지나갔죠? 아유, 훨씬 낫다. 덥다. 아, 그래도 크긴 크네, 방이. 덥다, 더워. 야구 더워. 야구 솔직히. 야구 너무 더워. 아. 덥다, 선풍기 쓰자. 누가 봐도 곰팡이가 엄청 심해요. 락스가 좋았어. 살아있는 곰팡이 죽이는 진짜 많이 죽어. 그리고 냄새 손으로 빡빡 닦아서 없어야 돼요. 청소자 대청소가 진짜 끔찍해. 오늘도 온몸이 가려운 거 아세요? 락스 냄새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닌데 몇 번 하니까 또 다 없어졌어.
락스인 대단한 게 이게 페인트 같은데 또 금방 지워진다? 지워져요. 말 죄송, 밤을 죄송해. 몇 년이나 지난 건데 금방 이렇게 지워지는 게 너무 신기하면서도 아, 락스가 독하긴 독하긴 어쨌든 곰팡이지만 확실히 된 것 같죠? 적당히 뿌렸고 너무 많이 뿌려서 일단 제가 집에 닦아내고 해서 좀 없애줄게요. 곰팡이 싫어. 이것도 곰팡인가 봐. 손에 락스 묻었어. 싫어. 근데 곰팡인가 봐라고 했는데 진짜 딱 이거 하자마자 팍 하고 막 곰팡이 가루 터지면서 막 엄청나게 많이 퍼지는데 진짜 곰팡이 맞았어. 다리 찌푸라진다. 응 싫어. 이것도 버려야 돼. 응 싫어. 끔찍해요. 곰팡이 가루 막 그 퍼질 때 너무 끔찍한 감정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요. 열심히 닦고 보려고 할게요. 응 싫어. 뿌렁한 손과 코를 위해서 물로 닦았고 저거 페인트 안 벗겨지는 건 어쩔 수 없어. 덜 뿌려서 그런 건지 너무 지독하게 많이 두껍게 쌓여서 그런 건지 어쨌든 선풍기 이쪽으로 돌려서 락스 냄새 좀 뺄게요. 이렇게 먼지 많이 쌓인 것도 치고 스프레이 집어넣는데 판매할게요. 닦아서 먼지 많이 쌓인 것 같아. 선풍기 충전기거든요 이거. 이게 만능인 게 여기도 아닌가? 다른 물건에도 충전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게 좀 신기했고 저것도 곰팡이가 많이 펴서 좀 닦았어. 이제도 더러워. 샌들도 더러워. 고기날도 너무 간지럽지 않나 이거 봐. 너무 지저분해서 하나 물걸레로 바닥도 닦고야 되고 원도 닦고 왔어요 새로. 하, 시원하다 그래도. 한번 아까 비오는 잘 키는 거 여기 좀 깨끗이 닦이면 이것도 보관해 두려고. 머리 감고 왔으니까 머리도 말려야지. 마음이 귀엽다. 스티커도 노트북에 붙으면서 붙이고 싶은데 다 써놓고 쓸만한 게 없어. 나만 조금 테이프 같은 조각 스티커로 새로 산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그걸 또 박스에 넣은 거다 치워놓고 어딘지 모르고 새로 사거나 아니면 나한테 꺼내는데 또 사기도 뭐하고 나한테 꺼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새로 몇 개 사야 되나? 어떻게 꺼내겠나? 어쨌든 머리 만들고 닦고 씻고 잠도 락스 냄새 빠져. 빠지면 일로 빠지는구나 냄새가. 이쪽으로 돌려놔야지 사람 쪽으로 오면 안 줘. 됐어. 저는 이제 머리 말리고 자겠어. 아무도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아니 또 이만큼 남았고. 안녕. 나중에 이거 도착제로 붙여줘야겠다. 핸드폰 뒤에 묻어있던 떨어졌어. 꼬리랑 너무 잘 어울려. 귀여워. 그죠? 안녕.